집에 가고 싶다. 완전 다른 성향에서. 아, 너무 잘 안 되겠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저는 야구소녀에서 주세인 역할을 맡았고요. 고교 유일의 여자 야구 선수로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나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꿈을 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최 코치 역을 맡았고요. 현실의 벽에 너무나도 부딪힌 나머지 인생이 퍽퍽하게 돼서 프로는 못 되고 코치로 전향하게 된 인물입니다. 저는 그 선배님이 현장에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었고 극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뭐 선배님도 그렇고 또 염혜란 선배님이나 다른 선배님들도 너무나 잘 저를 끌어주셔서 끝까지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이제 우리 주영 씨를 처음 보게 된 건 힙한 선생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에서 이미지랑 이제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고 봤다가 실제로 처음 보니까 좀 주수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고맙죠. 정말 말씀하셨듯이 실제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실제 훈련을 할 때 더 어떤 주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수인이가 느끼듯이 저도 그 사이에서 훈련을 하면서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저들이 하는 걸 계속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보게 되고 어떻게 하지? 답습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내 몸으로 정말 안 될 때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좀 아, 수인이가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아예 100% 같을 순 없겠지만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받았겠구나를 훈련을 하면서 많이 체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연습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패팅하는 거 나오셨나요? 패팅하는 거 그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그 시간 내에 비슷하게나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단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 이렇게 긴 시간 했는데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살을 찌우는 거는 좋아요. 살 찌우는 건 참 좋은데 그 다음 작품에서 뺄 때가 너무 급박하게 이제 9kg를 한 번에 빼야 됐어서 이미 다 작품이 나간 작품인데 지정생존자라고 그래서 두 번 빈혈이 왔어서 두 번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훈을 느꼈죠. 체중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많이 변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정상 체중, 좋은 체중일 때 훨씬 건강한 사고를 하게 되고요. 본인이 그거보다 너무 마르거나 그럴 때는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게 되고 우울감이 생기고 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뭔가 요즘 같은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뭔가 캐릭터나 작품을 보고 내가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건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한계는 일단은 정해두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게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로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을까를 가장 기준점을 두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작품 안에서 제가 맡을 역할이 얼마나 올곧게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캐릭터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지점들이 있다면 한계를 정해두지는 않고 일단 작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깔끔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요. 최 코치 같은 경우는 사실 역할상에서도 그렇게 뭔가 멋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편했어요.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시간이 많아서 더 망가질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저는 네, 페스트볼 직구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덜 직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커브나 슬라이더는 변화구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게 뭐 가는 공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꽤 안 부리고 그냥 가던 길 쭉 가는 게 가장 저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은요? 나는 그런 변화구. 저는 약간 어떻게든 도망치다가 일에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은 저는 변하고 이렇게 돌직구로 누가 날라오면 저는 피해 다녀요. 저희 야구소녀는 또 여자 야구선수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이 또 특이한 점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떤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극중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에 이입해서 보셔도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영화라기보단 성장 영화에 가깝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는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에 너무 자극적이고 그렇게 재밌는 영화들도 많지만 조금 이렇게 힐링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나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착한 영화. 네. 내가 먼저 할게. 뭐가요? 어차피 너가 이겨. 선배님께서. 나이스 아메리카노. 인공지능 DJ. 집에 가고 싶다. 그냥 더워요. 핸드폰. 인도에서 핸드폰 어떻게 써요? 안 되나? 그렇게 조건 걸면은 너무 힘든데. TV? 컴퓨터? 안 돼요? 원기가 없는 데가 무인도인데 이 사람이. 피자, 햄버거, 그 칠리치즈 프라이. 아침에 그 전자레인지에 밥 돌려 먹고 닭가슴살 먹었어요. 요새는 로맨스도 괜찮아. 완전 즉흥적인 편. 영하 15도에서 촬영을 했어서 많이 추웠어요. 우리 이주영 씨를 만나게 해준 아주 뜻깊은 작품이죠.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잖아요. 또 배운 거. 5초가 안 됐어요. 네. 보너스 한 번 더 딱 드릴게요. 다른 분장. 아니 아니. 1분 44초 나오셨어요. 싫다. 아, 자, 안 되겠다. 완전 즉흥적인 편. 빨리 끝내야겠다. 그 야구복 핏을 위해 몸을 굉장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긴장해? 생각나는 음식 세 가지만 말한다면? 음식? 탕수육? 구절판? 아이스라떼. 오늘의 TMI? 잠을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이영지의 암실. 전 더위를 잘 타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도. 로맨스. 우리 틱 강아지. 우리 강아지. 책. 그 생각이 안 나? 낚싯대. 나에게 야구소녀란 준혁 선배님을 비롯해서 저희 사랑하는 배우들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작품입니다. 시작. 완전 다른 성향에서. 네, 너 파인애플 피자, 페퍼로니 피자. 너 파인애플 피자 먹어? 나 페퍼론. 아, 나 둘 다 좋은데. 와,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이주영 배우 1분 30초 남으셔서 이기셨어요. 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준비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열어보시면. 야구소녀 굿즈 아니야? 티그라지 팝콘이를 위해서 야구소울 같은 달력을. 대박. 네. 저희 야구소녀 드디어 6월 18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을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조금 힘든 영화계에 또 약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홍보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야구소녀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수 있는, 극장에 오실 수 있는 모든 안전한 경로와 대비책을 다 하신 후에 안전하게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장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